더불어민주당이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 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주요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당정청은 그동안 4차 추경안에 담길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통신비 지원 문제를 협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당의 요청에 따라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내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선 착한 임대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문 대통령은 김태년 원내대표 말대로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왔습니다만 기한이 지난 6월 말까지였습니다. 추석 선물 보내기에 대한 대화도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동은 자제하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제안에 각계의 반응이 좋다라고 하자 문 대통령도 좋은 제안이었다. 마침 국민권익위에서 뒷받침하는 조치가 취해져서 시기도 맞아떨어졌다고 호응했습니다. 이상입니다.